업장 소멸이란 전생과 현생, 죽음 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업을 모두 소멸하고자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는 행위를 말함이라고 본다. 그런데 인성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법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업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원장의 지인 스님이셨다. 17세에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 평생 기도 정진으로 몸을 바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다. 돌아가셔서는 절에서 거대한 다비식도 했고 유골을 좋은 곳에 모셨다. 그런데 문제는 스님의 혼이 상자 스님 몸으로 들어가 계신 것이다. 그래서 상자 스님 꿈에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힘들게 한다고 하여 원장이 진단을 해보니 좋은 곳으로 못 가시고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원장이 10여 년을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다 보니 사람은 죽어서도 생기가 있는 본인의 집이 꼭 필요하다. 육신은 납골당, 강, 산에 뿌렸다 하더라도 영혼은 꼭 생기 있는 땅에 모셔져야 한다. 인성원에서 그동안 생기 처방, 구천에 떠도는 죽은 영혼이나 부모, 조상의 영혼을 처방해드린 분들의 경우 대부분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된다. 또한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공감이 가시는 분들은 꼭 예약하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